새로운 것 또는 적어도 다른 것을 시도하라. 결코 삶은 멈추거나 고이거나 낡은 것이 아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신선하다. 루이스 엘 헤이. 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신노년 에버그린 라디오 방송 진행을 맡은 박동주. 문경옥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기존의 평범한 일을 잊고 새로운 공부도 해 보는 것이 매일의 지루한 생활에서 벗어나 삶에 활력을 주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바쁘게 살면 뇌에서도 좋은 호르몬이 나와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예방도 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인지 능력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박동준 님 올한해 너무 바쁘게 살아온 것 같지 않나요? 올 여름 너무 더워서 쩔쩔 매며 지낸 것 같은데 벌써 김장철이 다가와 월동 준비를 해야 하고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는 세월 잡을 순 없지만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에버그린 라디오와 함께 새로운 즐거움을 만드시면 어떨까요? 노래로 행복한 시간 시작합니다. 조규선님이 신청곡 김종국의 사랑이에요. 최재니의 꼬마인형 덕양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12월이 다가오면서 복지관 회원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는 핫하다고 하죠. 저도 매우 궁금한 소식입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테니 잘 기억하셔야 할것 같네요. 2017년 상반기 한삶의 프로그램 수강 접수가 12월 8일에서 9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8일과 9일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12월 12일에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신 후 당첨되신 분들은 12일에서 13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셔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규 회원분들과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11월 28일과 12월 5일에 사전 설명회도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8일에서 9일에 신청서를 접수받고 12일과 13일에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층별 게시판과 안내 현수막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우님은 이번에 무슨 과목 신청하실지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전자추첨을 한다고 하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과목이 다양하니 신청 절차를 숙지하셔서 원활히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윤신의 공부합시다. 송민도의 나은아의 사랑을 띄워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마음의 양식 시간입니다. 문해창작반 수강생 이오누님께서 시와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음악과 함께 이 원웅님의 자작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 어머니의 냄새 엄마에게는 젖비린내와 동백기름 냄새가 났다.어머니에게는 흙냄새와 시큼한 땀냄새가 났다.어머니에게는 고춧가루 매운 냄새와 깨소금 참기름 냄새가 났다.어머니에게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났다.어머니에게는 이제 젊은 날의 냄새. 중년의 냄새. 그 익숙한 냄새도 듣고 싶은 목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남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냄새가 날까? 네, 참 그리운 이름 어머니. 이 원웅님의 어머니처럼 우리네 시절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어머니를 다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생에 우리 후세대에게 이렇게 그리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시도 쓰고 음악과 함께 신청해주신 이 원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한 에버그린 라디오에서는 다양한 사연과 음악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초자의 늦기 전에 시다연의 동반자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향기로운 노년의 시간입니다. 올 겨울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건강하게 보냈는데 도움이 되는 겨울철 대표 음식 김치와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문경훈님 혹시 김장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했는데요. 전 이번 김장철에 갓김치를 꼭 담을 예정이에요. 저도 갓김치 좋아하는데 갓김치가 어디에 좋은가요? 가세는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인체의 산화 방지, 노화 방지에 아주 좋으며 항암 효과가 좋고 활성 산소를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가슴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의 질환, 성인병 예방,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주고 건담 건의에 효과가 있대요. 이렇게 좋은 갓김치 여러분도 이번 김장철에 담궈서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김장철이어도 예전처럼 많이 하지 않고 사 먹는 경우도 많아져서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 마당에 온갖 재료들을 널려놓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김장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또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겨울철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차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음식 외에도 평소에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차로는 모가차, 유자차, 구기자차가 있는데요. 모가차는 겨울철에 약해지기 쉬운 기관지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사포닌 구연산, 비타민 C, 폴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고 감기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항산화 기능으로 노화를 늦춰 준답니다. 설사가 잦은 분들이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열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변비가 올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에게는 맞지 않으니 좋다고 무조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본인 건강 상태에 맞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유자차를 좋아하는데요. 보통 겨울에 많이 찾으시는 향기롭고 따뜻한 차입니다. 비타민 C와 구연산이 많아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 발한과 해열, 소염과 진해 작용이 있고 유자 안에 들어 있는 리모넨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목의 염증도 가라앉혀줄 뿐 아니라 기침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기자차 역시 겨울철 마시기 좋은 차인데요, 몸의 저항력을 높여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상승하고 피로 회복, 시력 감퇴, 정력 감퇴도 좋은 차라고 합니다. 작년 겨울도 그랬듯이 올해도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개된 차들을 미리 준비해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야 할것 같네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도 중요해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함께 저하되니 우리 덕양 가족분들 목도리와 장갑 꼭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다니셔요. 일도에 따라 면역력이 좌우된답니다. 네. 문경훈 님이 우리 회원분들 걱정하시는 마음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서로의 관심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에버그린 나디오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저희들도 여러분들께 더욱 다가가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희망이 넘치는 방송 에버그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이나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신나는 노래 보내드리며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와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에버그린 라디오 방송 진행에 문경호 박동주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